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건강과 돈, 이렇게 두 개를 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 두 가지는 특히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말싸움이 끊이질 않는 단골 소재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은 살 수 없다는 의견과 건강한들 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 등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희대의 난제입니다. 수명이 한정적인 인간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돈일 만큼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나 돈이란 게 중요하다 보니 전 세계의 여러 직업 중엔 돈을 위해 목숨까지 걸 만큼 위험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장제사라는 직업으로, 여기서 장제란 사육되는 말의 발굽에 새로 된 편제를 달아주는 작업을 말하는데, 말의 발굽을 깨끗이 깎은 뒤 뜨겁게 달군 쇠를 발굽에 맞게 제작하여 마치 신발을 신겨주듯 하는 작업입니다. 야생의 말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굽이 자연스레 달아 마모되지만, 가축화된 말들은 얘네만큼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꼭 장제 작업을 통해 편제를 달아줘야 합니다. 만약 편제를 달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말의 발굽이 쓸데없이 길어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심한 경우 다리가 아예 삐뚤어져 평생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는 사육되는 말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장제사라고 합니다. 장제사는 한번 작업할 때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의 보수를 받는 상당한 고연봉 직종인데, 한두 마리의 말이 아닌 여러 마리의 말을 작업하는 데다 편제 자체가 소모품이라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하다 보니 장제사가 달에 버는 돈은 최대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돈을 손쉽게 받을 리는 없고 많은 돈에 걸맞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말이란 동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 이들의 심기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장제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장제라는 것 자체가 쇳덩어리인 편제를 말발굽에 끼워 모치를 반복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보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말발굽은 우리로 치면 손톱과 같은 케라틴 성분이라 작업 과정에서 말이 고통을 느끼진 않지만 발굽 안쪽은 신경이 살아있는 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갔다간 말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사는 말에 대한 특성을 완벽히 숙지하는 것은 기본에 작업을 하는 내내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등 말을 놀라게 할 사항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제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약 90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워낙 위험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 숫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알래스카대륙 북서단에 위치한 베링해란 바다는 혹독한 추위를 자랑합니다. 위치 자체가 북극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직방으로 몰아치는 곳이다 보니 이곳의 추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강렬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추운 지역, 심지어 더럽게 추운 겨울 시즌 이곳엔 매년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곳 베링해는 대량의 대게와 킹크랩이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킹크랩은 킹 비싸고 대게는 대게 비싸기 때문에 이 시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대비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알래스카 대기업의 한 달 월급은 평균적으로 28,000달러 정도의 어획량에 따라 48,000달러까지도 받는다고 하고, 한 번 배를 타고 나갈 때 최소 3-4개월을 작업하다 보니 이들이 받는 총 금액은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많은 돈을 받는 이후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영하 3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와 10m가 넘는 높이의 파도를 견뎌야 하는 알래스카 대게잡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파도가 엄청 거센데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마냥 물에 빠지게 될 시 익사가 아닌 동사로 얼어 죽을 정도라고 하며, 실제로도 사고가 꽤나 잦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작업의 강도 또한 하루에 약 20시간 이상을 배 위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버텨야 하고, 그나마 보장된 수면 시간 또한 배 위에서 2-3시간 쪽잠을 자야 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몽롱한 상태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위험한 직업은 짧은 기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원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위험한 데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다 보니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배 위에서 견딜 수 있는지 기본적인 체력 검사를 통과한 뒤 낚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겨우 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킹크랩이나 대게가 비싼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과거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서부극엔 말을 타고 충싸움을 하는 카우보이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모자를 쓰고 가오를 이빨이 잡는 카우보이는 마초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남자의 선두주자 캐릭터인데, 사실 원래 카우보이라는 직업은 영화에 등장하는 총잡이 같은 이미지가 아닌 소떼를 몰아 판매하는 소장수에 가까운 직업입니다. 말을 타고 있지만 카우보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본래 소장수였기 때문이고, 들고 다니는 총도 상대와 싸우는 용도가 아닌 늑대와 코요테와 같은 야생동물이나 소들을 노리는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서부지역 개척으로 인해 철로가 깔리고 기차가 생기자 카우보이라는 직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카우보이의 멋진 이미지와 이들이 행하던 로데오만큼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로데오란 길들이지 않은 소나 말을 탄 채 버티는 일종의 승마 같은 스포츠로 지금도 서양에선 꽤나 인기 있는 경기인데, 과거 카우보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동물 다루는 솜씨를 뽐내는 간단한 놀이에서 기원된 나름 유서 깊은 스포츠입니다. 승마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스와 말의 교감을 중점으로 다루는 승마와 달리 로데오는 길들여지지 않은 난폭한 동물 데리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라는 점으로, 로데오의 종목엔 말을 타고 다른 동물에게 밧줄을 걸어 채우는 로핑과 장애물을 세워둔 채 사이사이로 피해 달리는 배럴 레이싱, 그리고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꼽히는 스티어 레슬링 등 순간 삐끗하면 목숨이 달아날 법한 위험한 종목들만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스티어 레슬링은 말을 타고 달리던 기수가 뾰족한 뿔이 있는 소에게 뛰어내려 옮겼다는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섬뜩한 종목인데, 서양인들은 이 정도의 스릴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블라이딩이라는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냅니다. 블라이딩은 가뜩이나 살벌한 방식의 로데오에서 위험 요소만 극대화시켜 파생시킨 스포츠로, 소의 몸에 밧줄을 달아놓고 기수는 그 위에 올라타 8초간 버티기만 하면 끝이 나는 엄청나게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문제는 소는 아주 화가 난 성난황소인데다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만 버텨야 합니다. 4명의 심사위원이 이 8초라는 시간 동안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수가 우승하는 간단한 방식이며, 경기 중 황소의 저항이 거셀수록 8초 동안 버티는 기수가 묘기를 보여줄수록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기수는 700kg이 넘는 날뛰는 소를 붙잡고 온갖 아크로바틱한 묘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생쇼를 하는 걸까 의문이 드시겠지만, 블라이딩의 상금 액수를 듣게 된다면 조금은 납득이 가실 텐데, 단일 대회에서 승리한 선수는 대회에 따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하고, 시즌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시즌 포인트를 획득한 기수는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추가로 획득하게 됩니다. 거기다 대회 규모에 따라 상금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역대 최고 블라이딩 상금 액수는 약 700만 달러, 우리 돈 90억가량이었다고 하는데, 눈 딱 감고 8초만 버티면 저런 큰 돈을 볼 수 있다 보니 블라이딩의 인기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세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 큰 돈은 분명 큰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8초만 버티면 된다라는 블라이딩의 규칙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달콤한 유혹으로 들리지만, 생각보다 8초란 시간은 화가 잔뜩 난 황소의 등 위에서 버티기엔 꽤 긴 시간입니다. 블라이딩을 하는 전문 선수들도 이 8초를 못 버틴 채 떨어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만약 떨어질 경우 점수가 0점이 되는 것은 물론 1톤에 육박하는 황소에게 밟혀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엔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전요원들을 항시 배치해놓긴 하지만, 이것도 최소한의 조치일 뿐 기수의 생명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